내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시기를 놓쳐서 과속 백내장으로 진행되면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백내장이 많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그 초음파로 인한 각막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각막 부종 등으로 인해서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백내장 수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저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불편할 정도가 되면은 조기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내장 수술의 결과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수술 예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대부분의 병원 수술실에는 내부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계절 내내 동일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에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수술 후 땀 등으로 인해서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세균이 감염되거나 염증 발생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 도구와 장비의 진화,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 등의 의약품 등의 발달로 인해서 수술 후 염증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